먼저 제일 먼저 구성되는 것이 아이덴티티 앱이죠. 그래서 아이덴티티 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덴티티 앱을 통해서 공항에서 승객들 각각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각각의 여기다 좀 적을까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앱 will be called each time for each passenger. 승객 한 명에게 한 사람마다 하나의 아이덴티티 앱의 프로세스를 구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승객이 만 명이라고 그런다면 만 개의 아이덴티티 앱이 동시에 구동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슈퍼바이저 모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슈퍼바이저 모델이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보시면은 이렇게 children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children에 먼저 레지스트리를 불러왔어요. 이 레지스트리를 불러왔다는 것은 우리가 ETS를 쓰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슈퍼바이저. 그죠? 슈퍼바이저입니다. 얘를 호출했죠. 슈퍼바이저가 하는 역할이 얘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이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아이덴티티 프로세서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느 공항을 어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순간 접속사, 동시 접속자, 동시에 출입국 수속을 받는 사람의 수가 뭐 많아야 뭐 100명을 넘어서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뭐 만 명 정도까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죠. 나중에. 그래서 100명이 출입국 수속을 받는다 그러면 100명 각각에게 이 아이덴티티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동작을 하도록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읽어보시면은 코드를 보시면 대충 뭐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 게시판에 질문 남기시면 돼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클라이언트 테스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죠? 클라이언트 테스트 요것을 실제로 이 동작하는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둔 건데 여러분들도 이대로 한번 이걸 이용해서 코드들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IX 환경으로 들어가죠. IX S Mix 지금 피닉스 서버는 제가 닫아두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 열었던 것들 물론 피닉스 서버가 동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동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 있나요? 우리 스페이스 부분이잖아요. 스페이스 웹 들어가서 무슨 말씀이냐니까 CD 스페이스 들어가서 여기서 IX X Mix PHX 서버 이렇게 하면 피닉스 서버가 동작하겠죠. 피닉스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거 있는 상황에서 이걸 돌려놓고 웹 브라우저를 열면은 웹 브라우저에서 이 피닉스 서버가 동작할 거예요. Welcome to 뭐 스페이스 웹에서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끊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전 화면에 남아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동작하는 상황에서 다시 요 창을 하나 더 열고 그죠? 이 창에다가 CD 어디에요? 이름이 아이덴티티였죠. 아이덴티티 들어와서 여기서는 IX S Mix 여기서는 PHX 서버 옵션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피닉스 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스페이스에는 피닉스 앱입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럴 필요 없으니까 하나는 지워버리죠. 하나만 아이덴티티에 들어와서 동작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와서 엘리어스 이 부분들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엘리어스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먼저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 멈추고 여기 혹시 아직까지 이 코드들을 안 살펴보셨으면은 먼저 이 코드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들어와서 제가 왜 이런 코드들을 작성했는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수업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이 수업의 연장이라고 해요. 엘릭스의 3D 수업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 이 수업을 끝까지 마치셨으면은 지금 보시는 코드가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익숙하고 아 어, 이걸 이렇게 했구나 이 부분이 좀 바뀌었구나 어, 바뀐 부분이 무엇인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돌리보신 돌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엘리아스부터 먼저 했고 자, 엘리아스하고 그래서 클라이언트 슈퍼바이스 스타트 클라이언트 주피트 오픈에시 KR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PID가 오픈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주피트 앳 오픈에시 KR 이렇게 되는 것이 ID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ID가 어, 모든 개개인에게 고유한 ID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구 이상의 인구가 10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100억의 인구가 100억이 10 billion population of the world will have a their unique ID를 가질 텐데 요 ID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 겁니다. 어떤 일단 주피터 같은 경우 주피터가 될 것이고 다음에 앳을 두고 소속된 기관 그죠? 뭐 오픈에시면 오픈에시가 될 것이고 아니면은 뭐 서울대학이면 SNU가 될 것이고 아니면 카이스트면 카이스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 뒤에 KR을 넣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KR을 넣음으로 해서 어, 해외 다른 사람들이 제 ID만 보고도 아 제가 국적이 어디고 제가 소속된 기관이 어디고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ID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나만 쓰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고유한 ID를 가지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것들이 나중에 PostgreSQL이 SQL에 저장이 될 거예요. 어, 이거는 스페이스웹에서 스페이스웹에 PostgreSQL에 저장을 하고 요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에어플레인이 아니라 에어폴트 에어폴트에서도 특히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모듈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물론 그 100억 명 개개인의 정보들을 아무나 볼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죠. 어, 그런 접근권들도 따로 구성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해서 ETS lookup에서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ETS를 구성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ID는 지금 현재 주피트 오픈에시 KR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lookup하게 되면 스테이트가 나오겠죠. 그 스테이트가 밑에 있는 스테이트입니다. 그죠? ID가 있고 그리고 authority name은 인천 에어포트를 지금 두고 있어요. 어, 왜냐니까 지금 요 아이덴티티를 불러와서 쓰는 주체가 인천공항이라고 상징을 한 겁니다. 인천공항일 수도 있어요. 뭐 호치민 공항일 수도 있고 제주공항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이름은 나중에 공항을 초기화할 때 에어포트 모듈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덴티티 모듈 먼저 수업을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에어폴트 모듈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에어폴트가 현재는 인천 에어폴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거는 그냥 하드코딩한 것이고 나중에는 실제 요 아이덴티티 모듈을 불러서 이용할 공항의 이름이 여기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면 뭐 체크도 있고 체킹이 있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 있고 클라이언트 시그너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항목들 각각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 슈퍼바이저에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코드가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질문 주시면 제가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긴급하게 답변을 듣고 싶으면 제 카톡 아이디로 질문을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빠르죠. 카톡으로 날리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릴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작성한 코드니까 제가 제일 답변을 잘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에어폴트 아이덴티티 요게 그러니까 슈퍼바이즈 모듈이고 그죠? 클라이언트 슈퍼바이즈 모듈이고 다음에 클라이언트 모듈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클라이언트 모듈 바로 들어가서 보죠. 요 클라이언트 모듈 순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클라이언트 슈퍼바이즈에서 스타트 클라이언트를 올해 호출했죠? 그죠? 스타트 클라이언트를 어디서 호출했나요? 여기서 호출했잖아요. 스타트 클라이언트 그죠? 스타트 클라이언트를 호출하면은 스타트 클라이언트가 슈퍼바이저 스타트 차일드를 호출합니다. 그죠? 스타트 차일드를 호출하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 요걸 던져줬죠. 그죠? 그리고 스타트 차일드가 누구를 호출하느냐 하니까 일단 먼저
스타트 링크와 이닛 요에는 우리 앱을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얘는 자동 실행, 자동 실행이 끝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이걸 호출했잖아요. 스타트 차일드가 호출하는 것이 차일드로 등록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의 스타트 링크로 호출합니다. 이해되시죠? 순수가 스타트 링크가 호출되고 스타트 링크는 젠스버 스타트 링크에서 또 이걸 뭔가 움직이면서 이닛을 호출하죠. 그죠? 이닛을 호출했는데 이닛에서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어떤 뭔가를 던져주고 있죠. 그죠? 얘는 그럼 인풋에서 걸릴 거 아니에요. 인풋에서 걸렸죠? 인풋에서 걸렸으니까 이 코드가 여기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코드가 실행될 때 뭐가 되나요? ETS 룩업에서 주피트라고 하는 사람의 데이터가 있느냐, ETS 테이블에 있느냐 보고 없으면은 새로운 걸 만들고 있으면은 그 스테이트를 불러오는 거죠. 그죠? 새로운 걸 만들으라고 하는 프레시 스테이트를 처음에 넣으면 호출할 거 아니에요? 그 프레시 스테이트가 어디 있나요? 밑에 쭉 내려오시면은 여기 있죠. 이 프레시 스테이트에 하드 코딩해서 인천 에어포트를 넣은 거예요. 그죠? 얘가 넣었으니까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은 이렇게 하드 코딩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하드 코딩 하지 않습니다. 지금 테스트 삼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뭔가를 뚝딱뚝딱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렇게 해서 authority name하고 authority client ID하고 쭉쭉 넣고 있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요 양식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고 프레시 스테이트를 만들고 이 프레시 스테이트 만들어진 것이 어디로 가나요? 여기 마지막에 ETS insert에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를 만들어 넣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가 이제 ETS 테이블에 들어갔게 됐고 ETS 테이블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ETS 룩업으로 찾아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되시나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참 정말 멋져요.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는 정말 코딩이 즐거운 정말 그런 언어입니다. 요 동작의 로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돼요.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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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 다 이해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자, 요 패턴대로 동작화하는 메커니즘을 보셨으면 다음번에 이어지는 게 뭘까요? 다음번에 이어지는 마찬가지로 요걸 좀 볼까요? 어디 있나? 클라이언트 테스트 이 파일에다 넣어두었습니다. 이 파일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뭐 좀 얘기가 좀 길을 것 같으니까 잠시 멈췄다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